승승장구 총학생회 주최, 2016년 1학기 사업 계획 보고 및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3월 31일 목요일 농심국제관 108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사업들에 대한 간단한 계획 보고와 함께 학생과의 추가 건의 및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숙사 통금에 대해 총학 측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밝혔습니다. 호연학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관보, 사생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저희는 일단 사업을 진행한 중이므로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면담을 했었을 때도 학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안전, 이제 규찰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 예비역과 이제 호연학사 사생회 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규찰도 하고 일각에서는 기숙사 통금 철폐로 인한 기숙사 출입의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통행 금지로 사망한 타대학의 사례를 들며 학생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일전에 12시에 통행 금지를 시켜놨더니 학생이 들어오지 못해서 얼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밖에서 동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로 내비쳐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내용 정리를 통해 지속적 면담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설 관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학생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DBS 이동혁입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방학 중 학생들의 물품 보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물품을 보관할 장소 마련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어 피승화 총학생회장은 한 명당 최대 두 박스까지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물품은 박스 단위로 받아 진행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복지위원회 그리고 인권복지위원회의 공약계획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건의사항에는 분교 관련 공약이 오갔습니다. 피승화 총학생회장은 세종만의 독립된 캠퍼스를 약속하며 오는 4월 21일 총장 면담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통에 의한 학문이 아닌 실용성 있는 학문으로 나아갈 것을 밝히며 법적으로 명시된 분교라는 꼬리표를 없애고자 노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KDBS 이동혁입니다.